변신자동차 도봇 13기 천하장사 버트란에서는 악당 헌빈의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떡볶이에 정치불명의 성분을 넣어 아이들을 조종하려는 속셈인데요. 게다가 헌빈과 맞서 싸우던 또봇들까지 큰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또봇들은 물론 아이들의 간식까지 지켜낸 천하장사 버트란의 활약이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딩요. 옆 친구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다리를 계속 떨고 있는 건데요. 내가 다리를 떨어? 한국시대부터 아닌데. 교류해 왔습니다. 기집애. 남쪽으로는 해양으로 일본과 어째 좀 수상한데요? 그래, 이거구나. 다리를 떠는 친구들을 조사했던 딩요. 그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뭔데? 다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어김떡 쓴 음식을 먹어. 어김떡 순을 한다. 다리를 떠는 이유는 역시 헌빈의 계략이었습니다. 다리를 떨지. 어김떡 순을 두 달만 먹으면 하루 종일 졸기만 하지. 어김떡 순을 석 달만 먹으면 하루 종일 웃기만 하지. 어김떡 순을 먹을수록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음모. 헌빈 정말 사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려면 뭔가 지속적이고 심지어 헌빈은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새 작전을 준비합니다. 우리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나오면 어떨까? 어? 저 사람 헌빈 아니야? 어, 헌빈 오빠 아니야? 그런 주인공이라면 그것은 바로 아크지. 한편 노 교수님은 폭발 사고 현장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큰 부상은 아니지만 수술을 하셔야 돼. 수술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 피가 좀 특이하셔. RH-라고 들어봤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RH-O형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요. 그 특이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알아요. 세모야, 어린이는 아무리 피가 같아도 수혈을 할 수가 없단다. 그럼 청소년은 되죠? 청소년? 안녕, 멋쟁이들이. 마침 내용이가 같은 RH-O형이었습니다. 덕분에 노 교수님도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임시 파일럿이요? 그래, 우리 생각엔 내용이 네가 딱 맞는 것 같구나. 그리고 내용이는 노 교수님이 회복할 때까지 또봇 아래 임시 파일럿을 맡기로 합니다. 자, 어? 이걸 다 읽어야 돼요? 그러는 동안 대도시 어린이들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졸는 사람들이 많아? 자, 다들 일어나. 쟤 본 게 아니야? 맞는데? 쟤 걸으면서 자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대도 시민 여러분, 아크니입니다. 그 시각 대도시에 아크니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헌빈의 음모가 시작된 것인데요. 실망하셨겠지만 저는 잠시 휴가를 즐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아크니는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저의 외모가 마음에 드시나요? 에? 디룩? 디룩이 아크니 흉내를 낸 것이었군요. 아크니의 목소리를 잘 흉내내려면 저래야 한답니다. 앞으로 저를 미스터 아크니라고 불러주세요. 아아, 헌빈님 어떠세요? 정말 똑같네요. 드세요. 한편 또봇 본부에서는 4단 합체 쿼트란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쿼트란은 트라이탄과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른데요? 쿼트란은 또봇 C, D, R, W 4단 합체여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야 돼. 아, 쉽게 말해 주장이 필요한 거구나. 내용이 형을 추천합니다. 아이, 둘이야. 오, 내용이 추천한 표. 더 없나? 곧바로 내용이를 추천하는 둘이. 더 이상 이견 없이 내용이가 쿼트란 팀의 주장이 되는군요. 주장. 축하해, 내용아. 자, 박수로 동의! 2. 쿼트란 팀이 연습을 위해 모인 자리. 내용이가 좀 심각합니다. 뭐 하잖아요. 겨우 2초 늦은 건데. 한껏 예민해진 모두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태로 이대로 괜찮을까요? 펌노. 그 시각 펀비는 어김떡순의 주재료 빈 파우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3단계 증상으로 넘어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지? 앞으로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Oh no. 빨리 3단계 증상을 보고 싶은 펀빈 더 노골적으로 음모를 드러냅니다. 안 되겠어. 마트까지 들어가야겠어. 마트라면 파격적인 가격에 콤보 세트를 출시해서 마트 냉동식품 코너까지 접수해보자. 그리고 어김떡순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아크니의 랩터봇을 출동시킵니다. 아 형님, A키 누르라고요. A. 이거. 그리고 조종을 맡은 건 가짜 아크니 디로. 대조실 파괴하고 좋아하고 있어. 합치하자. 노보. C D R W 터트라. 드디어 고대하던 천하장사 쿼트란이 등장하나요? 최초의 4단 합체 도봇. 그 모습이 웅장합니다. 쿼트란 어버 던지기! 어버 던지기! 어? 오순경? 위험해요! 이때 때맞춰 출동한 트라이탄. 입니다. 얘들아 와줬구나. 덕분에 랩터보트를 물리쳤습니다. 역시 트라이탄. 오순경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지만 트라이탄과의 경쟁심 때문일까요? 내용이 심하게 화를 내는데요. 대도시 경찰 맞습니까? 야, 대박! 난 내용이 너를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 네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반대했을 거야. 이미 지난 일이거든요. 순경 언니 말이 맞아요. 그런 내용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쿼트란 팀원들 주장을 다시 뽑자고 합니다. 형이 주장 자격이 있다면 당당히 투표를 해도 되잖아. 좋아, 니들이 저항 그렇다면 투표로 다시 뽑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표를 얻은 502가 내용이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새로운 주장으로 502가 선출됐습니다. 축하. 나도 고마워요. 축하해. 축하한다 오공아. 내용이도 멋있게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내용이요. 우와 멋있다. 하지만 실은 낙담해버린 내용. 임시 파일럿까지 포기하고 조용히 이곳을 떠납니다. 오공아 잘해보라. 넌 잘할 것이다. 믿는다잉. 어김떡순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 한편 딩요와 오순경은 어김떡순 성분에 대해 조사해봤는데요. 딱 한 가지만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낼 수가 없대. 이거야. 그중 의심스러운 성분 빈 파우더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랬다가 지난번처럼 아크니가 나오면 아무 소용 없잖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쓸 텐데. 기사 내보내자. 어김떡순에 성분을 알 수 없는 빈 파우더라는 게 들어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동시에 아크니의 공격도 있을 거란 예고. 역시 오공! 아크니와 어김떡순의 연관성까지 추측해냅니다. 그러면 아크니랑 어김떡순이 같은 편이란 얘기네? 좋아, 이대로 해보자. 그러자 헌비는 사람들의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빈 파우더 제조 공장을 공개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빈파우더의 원재료들을 분쇄하는 곳입니다. 빈파우더 조사에 직접 나선 딩요와 유진. 하지만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공을 바친 빈파우더입니다. 이름 그대로 콩이 주성분이죠. 그런데 왜 분석하면 콩이라고 안 나와요? 저희만의 특별 기술로.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어 난감한데요. 딩요야 빨리 와! 랩터봇이 나타났어! 딩요는 502 요청으로 급하게 출동합니다. 혼자 공장에 남게 된 유진이 길을 잘못 들었다가 진짜 빈 파우더를 발견합니다. 이게 진짜 빈 파우더구나! 서둘러 증거 사진을 찍는데 그만! 됐어! 헌빈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위에 갇혀있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호농축 빈 파우더가 섞인 떡볶이를 먹이도록 해. 권빈은 빈 파우더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유진에게 중독성이 더 강한 떡볶이를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충직한 부하가 되겠지. 얘야, 너 배고프지 않니? 그 떡볶이 진짜 맛있는 거다. 내보내주세요. 혼자 감금된 유진이는 과연 괜찮을까요? 먹어버렴. 그거 절대 어 김떡순 떡볶이 아니란다. 우와, 되게 크다. 여기서 유진이를 어떻게 찾지? 아마 저기 있을... 사라진 유진이를 찾기 위해 공장에 간 쿼트란 팀.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장 안. 아, 여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저기!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갔어? 뭔가 나타났습니다. 서치라이트! W! 아이스 컷! 아이스 컷! 502가 침착하게 막아냈는데요. 아, 스위치다. 세상에,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게차 군단이 숨어 있었군요. 비, 홀로그램! 흘러! 하지만 가만히 당할 또봇들이 아니죠. 침착하게 차례대로 공격합니다. 또봇씨, 하이퍼봉! 하이퍼봉! W의 마무리까지 성공! 어? 뭐지? 아야! 디? 왜 그래? 모기! 모기! 바보! 모기가 널 어떻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의문의 공격을 받은 또봇! 디! 갑자기 왜 그래? 디! W! C! 오고!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 손쓸새도 없이 모두 쓰러져 버립니다. 있다. 하나야, 오공아. 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오공이. 독재 같은. 그런데 배터리가 연락마저 끊어졌습니다. 오공이랑 애들이 위험한가 봐. 구하러 가자. 응. 무슨 일이니? 애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아요. 아빠, 내용이 형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트라이탄 팀 서둘러 출동합니다. 오케이.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 어? 여기 딩유화살. 딩유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 지게차 군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체 없이 공격하는 또봇들. 지게차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더라고. 어? 저거 봐. 어? 그런데 지게차들이 갑자기 합체를 하더니 거대한 지네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독침 공격. 무슨 일이야? 무참히 쓰러지는 XYZ. 세모가 구조 요청을 보내보지만 세모야, 왜 그래? 아! 결국 모두 끌려가고 맙니다. 아빠! 세모야! 어? 네? 어? 우와, 진짜 원빈이야!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원빈. 아이들 앞에서 또봇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려고 합니다. 또봇들을 불에 태우려고 하는 거야? 우와, 어떡해. 신사 승리하 여러분, 지금부터 또봇들의 화형식을 거행한 모두 타버릴 위기에 처한 또봇.
일로 어쩌죠? 언니! 어, 뭐지? 이때 갑자기 쏟아지는 물줄기, 화로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이다! 말씀드리는 순간 로봇들을 구출하기 위해 로봇 알이 투입되었습니다. 제때 와준 로봇 알, 다른 로봇들을 모두 구해냅니다. 칼부터 풀고. 로봇들을 데리고 나가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들을 충전할 차례. 구해낸 날은 멈춰버린 X의 배터리를 충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대한 왕진의 붓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 징그러운 로봇을 설계하는 동안 X는 나머지 로봇들을 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 저놈의 주둥이는 확 벗어버려라잉! 네온과 로봇 R은 왕진의 로봇과 치열한 결투를 벌이는데요. 역시 멋져요, R! 세모야! 아빠? 어? 그 사이 도운과 리모는 갇힌 아이들과 오순경을 구해냅니다. 금방 구해줄게. 잠깐 기다려. 얏! 아빠! 세모야! 아빠! 그래, 그래. 어서 여길 나가자. 얼른 트라이탄으로 합체 알을 구하라. 우린 유진이를 찾아보면. 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죠. 트라이탄도 전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트라이탄으로도 버거운 왕진의 봇. 안 되겠어. 저 로봇을 상대하려면 커트란이 필요해. 그래, 어서 합체해 불자. 로봇 CDR W 커트란 인피네이션.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선화장사 쿼트란. 말 많고 탈 많았던 쿼트란 팀이 드디어 하나로 뭉쳤습니다. 쿼트란, 힘을 보여줘요. 드디어 선보이는 쿼트란의 강력한 공격! 하지만 끄떡없는 왕진의 봇! 이리저리 피하면서 기둥으로 공격합니다! 하들어서 피해! 이런! 이번엔 트라이탄이 당했습니다. 트라이탄! 쿼트란! 멋지기! 힘이 천하장사인 무적의 쿼트란. 강력한 씨름 기술로 마침내 왕진의 봇을 던져버립니다. 어, 그런데 쿼트란을 둘러싸는 악당 로봇 다시 합체해서 쿼트란을 가둬버리는데요. 어, 큰일 났다. 완전 잡혔어. 어떡해. 미스터 만세도 살려버려. 쿼트란마저 위험합니다. 아, 큰일이다.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란께. 우리 쿼트란한텐 필살기가 있어 보루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공격! 마침내 왕진의 봇을 물리쳤습니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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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워터캐논! 그리고 이어지는 R의 시원한 마무리! 뜨거! 어? 뜨거! 다음번엔 우산 챙겨와야겠네. 빙조야! 드디어 모두를 구해냈습니다. 고마워요, 또봇! 승아, 괜찮아? 응, 나 괜찮아. 이제부터 내용은 R의 정식 파일럿이에요. 네? 부조종사 말이에요. 전투가 끝난 후 내용이는 정식으로 또봇 R의 파일럿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이 형, R 파일럿 된 거 축하. 내용이까지 가세한 또봇팀.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주세요.